안녕하세요.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오늘 거창군 산림조합에 송이버섯 수매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거창군 산림조합 송이 수매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 수매장인데요. 저는 다른 거별 관심 없습니다. 이제 기산품요. 기산품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짱이 뛰어대. 한게 뛰어. 그거 하나 200g 안 나간다. 270g. 그래, 그거 크게 땄지. 오늘 사상 개최 아니야. 오늘 사상을 펴고. 와우. 아이가. 사상 보여줄까요? 아, 가져와야 되지. 보여주면 갈게. 아, 진짜. 진짜요? 거짓말 안 해. 어, 사상 내려봐. 여기 봐, 사는게. 아, 물을 넣어. 잘 먹어. 예. 하루가 지난 영상입니다. 그죠? 예, 장을 하나 놨고요. 여기 있었고, 발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저게 버섯인가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버섯 탐나지 않으십니까? 아, 어떤, 아, 또 밑에 대공 좋다. 이런 거는 있던 거 보러 따서 팔아야 되는데, 그죠? 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봐도 좋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죠? 아주 가끔 하나씩 이렇게 송이버섯이 올라옵니다. 아, 두 개나 올라온다, 야.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두 개죠? 이거는 균이 묻은 거니까 다른 곳에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 좀 떨어진 곳에 흙을 파고 저는 이 송이버섯도 그죠 인위적인 번식이 어렵지만 어차피 균으로 옮겨지는 거니까 이렇게 옮기면은 버섯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꾸준히 버섯을 옮겨 심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요 이런 거 발견하면 참 기분 좋죠. 따볼까요? 말까요? 그냥 두겠습니다. 여기에도 송이버섯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요. 이게 제가 계속 간수를 했기 때문에 송이버섯이 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이 마르지 않게 산의 흙이 마르지 않게 지금도 계속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1월 초까지 송이버섯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11월 초까지 하나씩 좀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관수를 하면은 송이버섯이 좀 놔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금 저 송이버섯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배를 좀 보내주고요. 송이버섯을 포장을 하면서 이 신문지를 쓰는 이유는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면요. 송이버섯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그 배송이 되는 것 같아서 신문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기 해가지고 0점 맞추고요. 예, 포장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핑하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